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공상 처리가 되면은 그래도 국가에서나 이런 게 부담 같은 경우 해주는데 그런 처리가 안 됐을 경우가 좀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처리가 안 되면 이제 본인 진짜 뭐 본인이 들어간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좀 사비가 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보험도 잘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.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서. 예, 아무래도 사전에 보험 들을 때 그런 거를 다 보험사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. 그래서 위험 정도를 다 확인 후에 사실 뭐 보험을 들기 때문에 예, 그런 설계를 다 그분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예, 들게 됩니다. 아우, 고미정 아나운서,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인데 네. 제도가 부족하다면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공감합니다. 네. 아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한숨 쉬고 혀만 끌끌 차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가 아니라 뭐든지 이 시스템의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예, 예, 그래야 저.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야 내 아이가 예.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그럼요. 한 분만 더 질문을 예.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자녀도 소방관 일을 한다면 이 질문은 시키실 것인가. 그렇지만 예. 결혼하신 분 예, 제가 혼자 있습니다. 아, 대장님만 하셨군요. 구동우 대원이 할 말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아니요, 저도 가끔씩 이제 예,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제 좀 이렇게 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제가 뭐 근무를 하면서 뭐 제 뭐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뭐 소방관을 한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저는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. 아. 예. 시키진 않을 예,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본인이 뭐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뭐 사명감에 정말 그러한 자부심에 정말 강하게 그냥 소신껏 나간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밑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예,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사실은,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예. 느끼는 건데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런 소방관 같은 직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확실히 사명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있어서 맞습니다. 움직이는 사람들 같고 예.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우리 방송을 보면서 막 희한한 사람들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으니까요. 네. 네. 절대 실망 안 하시면 좋겠어요. 네, 네. 그러게요. 그리고 네 분을 비롯해서 정말 안전하게 그렇죠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지난 주말에도 그런 소식이 들어서 너무 마음 아프고 괜히 죄송하더라고요. 그 현장에 나가셨다가 그곳에서 순직하신 소방관께 정말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여러분께서 정말 안전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여러분의 안전이 또 최우선시 돼야 네. 구조작업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활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정말 멋진 몸, 멋진 마음, 멋진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가득한 시간 디버스로 함께 즐기는 KBS 아침마당 KBS